오랜 시간 세상이 몰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몹시도 추웠던 그날 집 마당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남자. 그 어둠 속 베일이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억울한 영혼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베일 속으로 숨어버린 범인.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다시 펼쳐보고자 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영구미제 순천 폐가살인사건 편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에 인적이 드문 논 한복판에 있는 폐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없어 평소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40분 매서운 한파를 피해 평소처럼 발걸음을 향한 노숙자 A씨. 들어선 순간 풀숲이 우거진 마당에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얼굴에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어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모습이었죠. 누군가가 객살을 한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 부분에 집중된 상처들, 그리고 머리는 아예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3세 과거 페인트공이었던 노숙자 송씨. 국과수의 부검 결과 오른쪽 왼쪽 눈 부분과 그리고 입술, 왼쪽 턱 등에 약 5곳에 걸친 찢어진 상처가 눈에 띄었고, 정수리와 뒷머리 두정부와 후두부라고 부릅니다. 최소 7회 이상의 둔기로 맞은 흔적으로 두개골 골절, 또 왼쪽 턱뼈에 분쇄골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 누군가 머리 부분을 둔기로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격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언제일까요? 발견한 날은 1월 23일 오후. 국과수에선 시체의 직장 온도, 특히 추웠던 기상 여건을 고려해보면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사건 현장과 부검 결과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좀 어려운 용어부터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분쇄 골절이란 골절의 분류 중 하나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그러지고 부서져버린 상태를 일컫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같은 엄청나게 큰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는 곧 범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는 점, 즉 살인을 염두에 두고 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공격을 당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머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손으로 맞게 되면 손에도 똑같이 부서지는 상처, 즉 방어흔이 존재해야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걸까요? 술에 취했거나 혹은 약물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공격을 당해 이렇게 된 걸까요? 저희가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액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알코올 반응, 약물 반응은 없었다. 그럼 범인은 방심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뒤에서 공격을 가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처음에 안면부를 공격해 쓰러진 피해자를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공격했을 수도 있죠. 그럼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범인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면식관계일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는 상황이지요. 머리를 분쇄골절을 일으켰다. 범행 도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범행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 바로 주변에 놓여진 물체가 하나 있었죠. 길이 90cm, 직경 3cm의 구부러진 동파이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부분은 원래 구부러진 게 아니라 어떤 외력에 의해서 휜 것처럼 보였는데 그 휜 부분에 두 가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그와 함께 혈흔이 묻어 있었죠. 그 외에도 부서진 우산 손잡이 그리고 다량의 피가 묻어있는 점퍼 두 벌도 함께 발견됩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있었을 것 같은 장소, 바로 폐가 내부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었죠. 폐가의 안방에는 이불과 요가 있었고 밥을 해먹은 냄비와 플라스틱, 그리고 그 안에는 김치도 담겨져 있는 흔적, 사람이 거주했다라는 흔적이 명확했고 벽면 쪽엔 부딪힌 듯한 혈흔 자국, 바닥에는 깨진 유리병의 병 목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접혀져 있는 이불 속에서는 소주병의 파편들이 흩뿌려져 있었지요. 또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발견됩니다. 방바닥에서 약간의 혈흔이 묻은 휴지까지도 발견되었지요. 또 폐가 뒤쪽에서는 여러 개의 부탄가스가 담긴 검은색 쓰레기 비닐봉지도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증거품들을 전부 국과수에 의뢰를 하고 증거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범행 도구로 추측됐던 동파이프, 거기에선 피해자의 DNA, 즉 송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동파이프였죠. 또 폐가 안방에 혈흔이 묻은 휴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DNA가 검출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현장 부탄가스에서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소주병 두 병에서는 왼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지문이 희미하게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분명 피해자 건 아니었죠.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명확히 지문을 복원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DNA의 경우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전과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노숙자임을 놓고 당시 폐가에서 거주했던 순천지역 노숙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뒤 직접 대조수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캐비넷 속에 미제 사건, 순천 노숙자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7년이 지난 2012년 10월경 절도죄로 구속된 52세 김씨. 경찰은 절도죄 상습범인 김씨의 DNA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DNA를 등록시키는 그 순간 일치하는 사건 데이터 DNA가 확인이 됩니다. 바로 7년 전 발생한 순천 노숙자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휴지의 혈흔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이를 토대로 당시 2012년의 기술로 지문을 복원시켜 김씨와 대조시켜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 부탄가스의 지문, 그리고 혈흔까지 7년 만에 드디어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의 범인 김씨가 맞는 걸까요? 경찰에 검거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송씨를 죽였다. 이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반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가 자백한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는 검찰의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2013년 4월 23일 김 씨의 첫 번째 진술이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서울 영등포에서 지인이 순천에 놀러가자고 해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왔고 그 역 부근에 있는 시장에서 또 다른 사람과 술을 같이 마시다가 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 둘은 약국을 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찾고 있다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얼마나 마셨는지 폭행 장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내지 오후가 되었을 때 송씨가 방에서 소주병을 들고 저를 죽인다고 말하면서 발로 저의 몸을 밟는 시늉을 하길래 제가 앉은 자세에서 팔을 뒤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무슨 도구가 잡혀 그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상태였고 송씨는 서있는 상태였죠. 제가 가격을 가한 게 소주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저의 발로 송씨를 가격했고 아마 제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송씨가 저를 끌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김씨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폭행 장소에 소주병이 깨어져 있었다. 그리고 깨진 병 목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됐는데 이건 뭐냐?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하지만 제가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진술은 했습니다. 즉 소주병으로 때린 건 인정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손에 잡히는 도구로 폭행한 건 맞는데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즉 검찰의 1차 진술에서 김씨는 이런 말합니다. 죽을지 몰랐다. 자신은 그냥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도구를 들어 때렸다. 그 이후에 기억나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이 진술은 검찰 2회 진술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2013년 4월 24일 검찰 2회 진술입니다. 송씨가 저한테 꼼짝 말고 있어라라며 발로 밟는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앉은 자세에서 손을 뒤쪽 방바닥에 기대며 물러났습니다. 오른손에 소주병이 잡혀 앞부분과 다릅니다.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던졌더니 피해자가 그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앉은 자세로 피해자는 쓰러진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재차 송씨가 일어나 양손으로 목 쪽을 내밀며 죽인다고 말하기에 앉은 자세로 어떤 도구를 오른손으로 잡아 머리를 계속해서 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로 밀쳤더니 다시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던진 소주병이 깨어졌다는 걸 인식을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제가 던진 소주병이 깨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변화합니다. 앞에선 몰랐다고 했더니 이제 2회에선 소주병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주병을 던졌다. 불상의 도구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가격을 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검찰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왜 마당에서 사망했느냐? 그에 대해 이런 답을 합니다. 저는 방 안에서만 30분을 때렸고 송씨는 저에게 맞고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만 폭행했는데 왜 마당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진술이었죠. 1, 2차 진술 약간 내용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골자는 자신이 위협을 당해 보복, 반박 행위로 폭행을 가했다. 이 정도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도구에 대한 게 명확해지는 특징이 2회 진술이었죠. 그런데 검찰 3회 진술부터 김씨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2013년 4월 26일 3차 진술입니다. 제가 전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005년 1월 17일경 지인 두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순천에 도착해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그 두 명이 약을 사러 가서 저와 헤어진 부분까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그 뒤로 소주를 사서 헤어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송씨가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담배를 주었더니 피해자가 소주 두 병을 보고 소주도 달라고 해 종이컵에 두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이후 송씨는 우리 집에 가면 안주도 있으니까 소주만 사서 집에 가서 마시자라고 하였고 송씨의 뜻에 따라 소주 두 병을 더 사서 그 함께 주거지였던 폐가로 1월 18일 새벽 1시경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종이컵에 소주 한 두 잔을 마시고 나머지 모두 송씨가 마셨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송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72만 3천원 중에 70만원을 주고 순천역으로 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모든 진술이 완벽하게 다 번복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내용들, 앞선 내용들은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냐라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경찰에서 겁이 나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계속 2005년 1월 23일 뭘 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상상을 하며 거짓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1, 2차 때 서류에 맞는 진술을 하려고 그냥 거짓말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김씨의 진술은 법정까지 일관되게 쭉 이어지게 되죠. 정말 김씨는 억울하게 검거되어 자백을 강요받은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해 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걸까요? 하지만 검찰은 검찰신문 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지문이 있었으며 이 모든 내용은 객관적 증거다라고 판단해 그를 살인죄로 기소시켰습니다. 검찰의 살인죄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김씨는 순천시로 내려와 송씨와 함께 폐가에 가게 된다. 2005년 1월 18일 오전 53세 송씨와 함께 있던 도중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찬 뒤 그곳에 있던 우산과 동파이프 등으로 송씨의 머리를 그리고 몸통을 수십 회 마구 내리쳐 두부 손상으로 살해했다. 여러분, 검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김씨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2013년 9월 12일 열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김씨 무죄. 우리는 궁금합니다. 무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도 고심한 흔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분명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이 묻은 휴지, 지문들, DNA 이 모든 건 김씨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씨의 일관된 진술, 폐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는데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 검찰과 김씨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높았던 걸까요? 저희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첫 번째, 검찰과 경찰에서 자백한 그 진술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분명 김씨는 자신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위 자백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대야 되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씨가 발견 당시의 모습이나 현장 상황,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분명 방 안에서 다투다가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서 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한 끝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김씨는 진술을 그렇게 합니다. 방 안에서만 폭행했다. 즉
바깥에 나왔다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파이프로 폭행했다는 진술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폐가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간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김씨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송씨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한 것도 구체적 진술이 없어 모든 게 신빙성이 의심이 간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자백 진술서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자백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때려 죽였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그럼 그랬다고 그냥 하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는 경찰에게 반박을 했던 내용이 있었죠. 해서 그 이후에 조서를 작성하게 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진 소주병에서 지문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경찰의 추궁,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즉,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소주병 머리에서 지문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됐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바로 지문의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최초 폐가 안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에서 김씨의 지문이 나왔음을 전제로 추궁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죠.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지문이 나왔음을 전제로 검찰도 질문을 했습니다. 즉, 그에 맞춰 소주병을 맞고 쓰러졌다라는 자백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사건 현장 그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주병들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파는 소주병 두 개가 있었죠. 감정 결과 김씨의 지문이 발견된 건 깨진 소주병 병목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주병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소주병을 던졌더니 맞고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자백을 한 상황이었죠. 이상합니다. 플라스틱 소주 패티병을 맞고 쓰러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김씨는 어느 손잡이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른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어떤 걸 잡아 공격을 가했다. 어떤 둥긴진 모르지만 잡아서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개의 패티병에서 발견된 건 모두 김씨의 왼손 지문이었습니다. 왼손으로 던졌다가 맞는 얘기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김씨는 왼손으로 병을 집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어던지기가 불편합니다. 과거 페인트공으로 일을 했던 김씨, 그런데 당시 사고가 있어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해온 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씨가 왼손으로 패티병을 잡고 엄지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을 했다는 게 더 어려운 문제다. 차라리 김씨의 주장처럼 소주를 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잔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왼손 지문 두 개가 묻은 게 더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죠. 셋째, 피가 묻은 휴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분명 휴지가 발견되었고 거기에 DNA는 김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보복행위 같은 걸 당했다, 먼저 공격을 당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씨가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맞아서 어딘가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럼 이 피는 뭘까요? 다투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씨가 송씨와 다투다가 피가 나서 그 피를 화장지로 닦은 거라면 현장에 그걸 두고 도주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파이프에 있는 지문은 전부 닦아놓고 피를 닦은 건 그대로 두고 갔다. 즉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죠. 특히 김씨는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씨와 폐가로 가던 도중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 화장지로 피를 닦은 사실이 있다. 화장지에 묻은 일정 아주 소량의 혈흔의 양, 그리고 바지의 무릎 부분에 찢어졌다라는 진술을 비춰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넷째, 검찰이 공소로 제기한 범행 동기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검찰은 김씨가 송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서로 금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지요. 만약 돈 문제 때문에 다퉜다면 송씨가 김씨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김씨가 송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송씨가 노숙자로 폐가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김씨가 살해하면서까지 빼앗을 정도의 돈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도 노숙생활하고 있었고 당시에 통장 잔액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이 당시 72만 3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70만원을 줬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죠. 즉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건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까지 인용합니다. 김씨는 평소 워낙 말이 없고 온순하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접촉도 별로 없다. 남의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인 건가요? 하지만 다섯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판결의 가장 큰 요인이었죠. 바로 범행 일시와 다른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검찰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1월 17일 폐가에서 술을 마시고 하루를 보낸 뒤 18일 오전 살해했다라고 검찰은 특정했죠. 분명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요, 함께 술을 마셨다는 송씨의 혈액에서 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앞서 보셨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김씨는 떠났고 송씨가 술이 깨어가는 시간이 있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등장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다른 노숙자들도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열린 항소심.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법정 진술을 했는데요. 우발적 싸움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치명적 무기를 들고 가격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없었다. 즉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해 치사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즉 살인죄를 묻기도 어렵다. 이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상해 치사 정도, 즉 폭행을 가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상해 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 즉 이미 지난 상황이라 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궁금합니다. 정말 김씨는 범인이 아닌 걸까요? 우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김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재판부의 말대로 만약에 경우의 수를 둔다면 18일 아침 김씨는 서울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사이 누군가 사건 현장인 폐가에 왔죠.
그리고 18일 오후부터 23일 사이에 도착한 누군가가 송 씨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범인은 왜 깨진 유리병이 존재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마당으로 이동하던 송 씨를 공격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말 김 씨가 범인이 아닌 걸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마저 궁금하실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뒷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될 때 김 씨의 지인들이 나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반박할 내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상황적인 내용을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이것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 씨가 왜 잡혔죠? 김 씨의 DNA가 왜 나타났죠?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다가 7년 후에 사고를 쳤어요. 절도죄. 사고를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절도인데 어떻게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갔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습범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 내용을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이 다른 절도죄와 관련되어 있는 판결문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 저도 좀 놀랬어요. 일단 2009년 12월 3일 당시에는 절도 미수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살아요. 그리고 출소하고 얼마 안 된 2010년 12월 3일 또 절도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여주에서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출소하자마자 또 사고를 쳐요. 2011년 12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2013년 5월 5일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시킬 수 없잖아요. 아시죠? 무죄가 나온 사람을 어떻게 구속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형 선고를 하나 받아요. 2014년 2월 20일날 징역 1년 6개월이요. 이 사람이 항소심 재판 때 사건이 두 개 갔겨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의 사건이었고 하나가 병합돼요. 병합된 사건이 절도 사건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월 13일 그날 이제 저녁 7시 반경에 그 서울 관악구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털어요.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뭐 VCTF 전선? 저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냥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거랑 HIV 전선 이런 거를 훔쳐요. 그리고 14년 1월 17일 날 새벽에 또 같은 장소에서 HIV 전선을 또 훔쳐요. 그리고 17일 저녁 10시 반 정도에 전기톱을 또 훔쳐요. 같은 곳에서. 그러다가 그날 이제 새벽이 넘어가잖아요. 18일 새벽 1시 47분 또 훔치러 들어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했던 순찰 중이던 경찰한테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네 번의 절취와 한 번의 미수건으로 검거가 됐고 그 문제로 사건이 병합된 거예요. 사건이 병합돼가지고 항소심 때 7년 전에 있던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서 그리고 이 사건 절도죄와 절도 미수죄로 인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항소심 재판 때 징역 1년 6개월, 아니 원래 1심이 선고가 났는데 항소를 한 이유가 있었어. 1년 6개월이 부당하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심신미약이었어요. 뇌진탕에 의한 기억상실증이 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그 절도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기각돼요. 이미 동종범죄가 10차례가 이상이 있고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해서 처벌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김씨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은 정말 많아요.
많은 건 사실이에요. 현장에 담배꽁초도 있었다고 해요. 담배꽁초에서도 김 씨의 이제 DNA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타액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경찰이 현장의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털어서 지문이나 족적을 찾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여기가 노숙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범행 도구에 일단 지문이나 이런 흔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운 것 같은데, 아니면 장갑을 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 내부는 전부 지문이 남아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참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검찰이 공소를 조금 이상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이 반박하기 쉬운 내용으로 얘기한 거야. 분명히 사건 자료를 봤는데, 사건 자료를 입수했잖아요, 경찰과 검찰은. 그리고 그 지문이 나온 게 병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착각한 거야. 경찰인지 검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검찰은 그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걸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그 유리병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플라스틱병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유리병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얘라고 해버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만약에 김 씨가 범인이면 이거 봐라, 이거죠. 이 사람은 이미 처벌받고 재판의 과정과,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징역도 살다 나왔잖아.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면 문제가 생기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던 거예요. 봤는데 집어 던졌대. 자기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김씨가 당일날에 술을 잘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문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밖에 나가려고 해서 장갑을 끼고 그러고 나갔다가 때려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쨌든 상황은 그날 거기서 그랬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해봤잖아. 공소를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왼손으로 못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붕 뜨는 거야. 맞네? 그리고 소주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지문이. 유리병에는, 소주병에는 지문이 없다? 그럼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김씨가 안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주병 자체는 그 잡은 게 아닌 거야. 병. 플라스틱만 잡은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뭐 술을 먹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뭐 좀 깬 상태에서 그런 가격을 한 건지, 자기도 돈, 자기가 72만 3천 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들은 얘기,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 씨가 범인일 때 가정이에요. 범죄자들은 무언가 진술을 할 때 거짓과 진실을 약간 섞는다고 얘기해요. 자, 서울 영등포에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순천으로 갔죠.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자, 그럼 중요한 게, 김씨가 돈이 있었을까? 진짜? 김씨가 돈이 없었으면 그 돈을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그 지인 두 명, 같이 내려간 사람이었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야. 자기는 올라갈 돈이 없어. 자기는 올라갈 돈이 없다고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되는데 뭔가 돈이 없는 상황?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기차표 값이라도 있다던가 택시 값이라도 있어. 몇만 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촉발돼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가져가야 되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을 걸게 돼버리면 충분히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얘기한 내용대로 보면 이 사건은 무죄 나오는 게 맞아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만 보면 무조건 김씨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이 사건은 전달받은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거는 라이브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유튜브 친구들 미안해요. 가족분들 미안해요. 이건 진짜, 이건 유튜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제3자가 범인으로 있다면, 제3자도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죠. 왔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뭐지? 하다가 공격을 가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의학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시신에서 알코올이 나오지 않았다, 알코올,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역으로 이야기해보자. 노숙자, 순천역에 사는 사람, 김씨한테 접근할 때도 소주를 먹자라고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19일, 18일 아침이었어. 18일 아침이었으면 그 사람 또 뭐 할까요? 또 술을 먹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얻었든 뭐하든. 근데 그날도 추웠고, 근데 술이 안 들어간 시간들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마다 시신에 대해, 아, 그 알코올분의 속도는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술을 먹은 시간과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중요한데, 당시 두 병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김씨가 얘기한 건 자신은 한두 잔만 마셨다고 했거든.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기 말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근데 한두 잔만 마시고 전부 다 그 사람이 마셨다.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서로 한 병씩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이 깬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 누구도. 그리고 날씨는 추웠고, 추울 때 어떤 상황, 딱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애매하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도.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시신이 1월 23일 날 발견됐잖아요. 1월 23일 날 추정 시간은 18일이고 그 사이에 사람이 한 명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없다 여기는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오는 사람들의 지문이나 행적에 대해서 바로 다 만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끝내놓고 올렸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랑 공소사실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갔다라는 내용도 있고, 하나 더, 수사를 대충 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가 대충 된 이유가 뭐 너무 시작부터 딱 걸고 넘어갔거든. 7년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숙자 소행이네 이거, 그냥 뭐 여기 동네에 있는 노숙자가 했나 보네, 그리고 그 이상 한 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잖아. 분명한 건 김씨는 서울에서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던 건 진실이에요. 그럼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술을 마셨을 것 같다도 인정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의 일은 알 수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렸던 순천 노숙자 살인 사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